15억 로또. 네. BH 자이계포 줍줍. 25만 명 물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지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, 이거 내가 청약 걸어서 당첨되면은 네가 집 살래? 아, 좋죠, 좋죠, 라고 좋죠. 얘기하길래, 좋네, 좋네, 좋네. 알았어, 내가 사볼게. 네가 한번 해봐라고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야, 뭐 12만 대 1이에요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이게 아마 계약금이 3억밖에 안 할걸요? 네네.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로 해가지고 메꾸면 됩니다. 그렇죠. 3억이면 바로 똑딱똑딱 하면 되는 건데, 사실상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됐습니다. 1억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는 전세로 메꾸면 네. 그 집값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하거든요. 아, 달다. 주변 집값들이 전부 다 30억이 넘어요. 네. 그래서 사자마자 뻥튀기 되는 매지. 그래서 여기에 25만 명이 물렸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아,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부동산 열기가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아, 네네. 그 돈이 없다 하면서 이돈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네. 하긴 뭐 30억짜리 집을 3억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. 그죠? 어차피 전세 끼고 들어가면은 어차피 뭐 자금 다 축내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3억 가지고 30억대, 20억대 집을 살수 있는 개꿀띠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것 같아요. 어찌됐든 간에 경쟁률은 32,145대 1이라고 하네요. 3만 대 1. 와. 로또. 야, 잘 로또를 사지. 3억 원어치 로또를 사지. 아, 달달합니다, 진짜. 자, 그래서, 너무 핫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뭐, 차액을 엄청나게 거둘 수 있다고 하니까. 여긴 또 이제 제재도 없어요. 네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저희가 또 뉴스, 기사에 올라왔죠. 아유, 부끄럽게 이걸 가져왔네. 아니, 그럼요. 아유, 아유, 좋습니다. 그래서 코인 참전 대박은 없다. 투자할 때 시간도 함께해라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. 시간, 투자는 곧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사에 났습니다. 자, 어쨌든 사람들은 흔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려고 하죠. 방송을 하면서 기다림 또한 매매의 한 부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게 기사에 올라왔습니다. 한국 중앙은행 금리가 이거 5포인트인데 시중은행들은 지금 15조 원을 벌었습니다. 돈왜 이렇게 많이 벌어요? 왜 이렇게 많이 벌었나 했더니 이게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인데 사실 은행들은 이자가 늘어났어요. 왜 늘어났죠? 자체적으로 0.25포인트 정도 늘리면서 이제 상반기 수익만 이제 15조 원을 벌었습니다. 와,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앙정부에서 정한 금리는 똑같지만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돈더 벌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니까 금리를 올렸네요. 자, 비교하면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0.25포인트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, 사실.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, 왜 이렇게 수익이 많냐라고 보면은, 뭐, B2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자영업자들 이제 대출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메꿔야 되니까. 그렇죠. 대출 받고, 그 다음에 B2 때문에 대출 받고 해가지고, 사실 예금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늘어나진 않고 있지만, 대출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. 또 지속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타점에서 계속 뭐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을 때리잖아요.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하는 거 기업들의 돈을 어느 정도 빨아와야 된다? 뭐 투자 시장에 돈을 빨아와야 된다라는 건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? 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조금 갖고 왔고. 그리고 형이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. 최근 1년 동안 가정용 금고가 50%나 더 많이 팔렸대요. 오. 전년도 대비 금고가 50% 이상 더 팔리고요. 그리고 5만 원짜리 회수율이 25%밖에 안 된답니다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금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용 금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쟁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있는 사람들은 챙겨놓겠지만,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? 네, 그런 것처럼 요즘 돈이 안 돌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.